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잡다하게 꽃 키우고, 다육 키우고, 식물 키우기 좋아하는 구름이네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가 봄에 이거 동생네 정원 당근을에다가 심어놨던 제라늄들이에요. 이제 또 겨울에 어차피 월동이 안 되니까 뽑아와서 화분에 심을 건 심고 자를 건 자르고 하려고 어제 꽃이 탐스럽게 핀 것까지 뽑아다가 밤에 결국은 정리를 못하고 오늘 12시간 이상이 흘러버리니까 애들이 힘이 없어서 축 처졌어요. 아이고, 얼른 좀 정리를 좀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현재 기온으로는 밖에 둬도 얘들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뿌리 내리고 하는 데는 아무래도 빨리 해줘야지만, 뿌리 내리기가 수월할 것 같아서, 키가 많이 컸어요. 정말. 너무 키가 커가지고, 제라 초보가 원래, 옮겨 심고 진작에 숨짓기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제가 바쁘기도 하고, 이리저리 하다 보니 키만 잔뜩 커가지고, 잘라서 삽모각을 할건 하고, 또 뿌리는 뿌리대로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길게 키가 큰 아이들은 좀 잘라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뿌리는 뿌리대로 좀 잘라 보겠습니다. 확실하게. 덤벙덤벙 자르겠습니다. 요게 잎을 하나 남기고 자르겠습니다. 그래서 뿌리는 뿌리대로 심고요. 잎이 너무 없어도 얘들 힘드니까 잎 한두 개 정도는 남겨주면 좋겠다, 그죠? 제가 초보지만은 제가 고수님들께 많이 배웁니다. 가서 찾아가서 배우고, 일단은 식물을 이제 저 제라늄을 많이 안 키워봤기 때문에 고수님들 방에 가서 배우고 어떻게 키울 것인가, 수영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건 요 정도로 하고요. 많이 배워요. 늘 새로운 식물에 대한 호기심도 있지만 또 기존에 키우던 아이들을 어쩌면 더 건강하게 키울 수 있을까 고민하는 구름이네요. 잎들이 너무 없으면 애들이 힘들잖아요. 잎을 통해서 광합성을 하고 애들이 숨을 쉬니까 최대한 이렇게 잎 한두 개 정도는 남겨주고 자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초보지만 원래 정말 여러 가지 경험을 너무 많이 해봤습니다. 체종도 해보고, 부비부비 해서 체종도 해보고, 또 파종도 해보고, 씨앗 발아요. 씨앗 발아 해서 또, 옮겨 심기도 해보고, 해볼 건참다 해봤네요. 처음에 제가 원래 목표가 해보고 파종 해보는 거라고 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거의 다 이룬 것 같습니다. 저긴 목대들 그냥 버리기 아까우니까 위에 애들은 이제 요 정도 잘라서 그냥 이렇게 뿌리 떼고 이렇게 삽목해 줄 거고요. 또이 줄기도 또 우리 다육맘들이 이파리 하나도 못 버리는 그런 마음으로 줄기도 삽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잎들을 남겨놓고요. 이렇게 잘라서 해보겠습니다. 요런 윗순들은 이렇게 가지를 좀 치고 꽃이 있는 것은 꽃도 떼고 이렇게 해주면 삽목이 어렵지 않은데요. 여기 윗순이죠. 윗순들 꽃을 잘라주고요. 요런 순이 있는 삽목둥이들은 잘 자라죠. 그냥 쌍토에만 쏙쏙 꽂아놔도 잘 자라는데, 요런 몽둥이들 있죠. 몽둥이들.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꽂아놔보는 거죠. 뭐, 싹이 나서 자라면 다행이고. 근데
뒤 아래 위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이렇게 하룻밤 정도 물에 담궈서 물올림을 해주면 애들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요렇게 아래 위 부분이 중간이 가도록 이렇게 해서 테이크아웃 컵이죠. 요런 테이크아웃 컵에다가 물을 담고 이렇게 담아 놓을게요. 보통 4대 마디가 4대 하나 둘셋넷요네네 마디 다섯 마디 예 다섯 마디 이상 정도는 간격을 두고 이렇게 잘라서 요 위에잖아요. 요 윗부분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물에 담그면 안 되겠죠. 이렇게 바로 담글게요. 보면 마디가 있어요. 이렇게 잎이 났던 마디들이 있잖아요. 그냥 최소한 한네 마디 정도는 이렇게 간격을 두고 잘라주면 좋답니다.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저는 잎이 하나씩 남도록 다 한번 잘라봤습니다. 이런 완전한 몽둥이죠. 이런 몽둥이 이거 아래 위 구분하는 방법. 위, 잎, 그, 잎 달렸던 부분들은 이렇게 표시가 나요. 이렇게 눈들이 위쪽으로, 잎 달린 부분은 이거 잎이 이렇게 위로 이렇게 향해 있잖아요. 이건 당연히 윗부분이라고 보이지만, 잎이 없을 경우에는, 여기 눈이 보면 눈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눈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방향을 보면 얘가 위에인지 여기가 아래인지 구분이 되거든요. 잎이 없다고 가정이 했을 때요. 아래 위로 잘 구분해서 물올림을 해주는 게 좋겠죠. 얘는 씨가 맺혔네요. 이게 자연적으로 씨가 맺혔어요. 정원에서 벌들과 나비들이 왔다는 증거죠. 그리고 요 씨앗이 맺힌 애들은 떼서 놔두면 이렇게 다 연글어요. 연글면 나중에 또 파종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막 비싼 몇만 원씩 하는 애들은 이렇게 솔직히 막 뚝뚝 자르고 이런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저는 이제 초보기 때문에 이런 제가 뭐 얻어오거나 나눔으로 최초 이제 제라늄이 제가 이제 입문하게 되었는데요. 뭐 비싼 걸 척척 사고 그러진 않았어요. 이제 이게 나누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저렴한 거 조금 힘든 아이들 데려와서 키워보고 또 파종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말하자면 저렴한 연습이라고는 할까요? 거액의 수업료는 치러보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원래는 내년이면 조금 더잘 키울 수 있겠다 싶은 그런 자신감이 드는 한 해가 아니었나 싶어요. 이런 씨들이 맺히고 씨 뿌려보고 하니까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그게 신기하고. 그래서 파종한 아이들도 또 처음 입문하신 분들께 나눔도 해볼 예정이고 그렇습니다. 바유기도 웃자라듯이 얘들도 웃자라는 거 있죠. 그런데 햇빛을 너무 못 보고 하면 많이 웃자라더라고요. 그 식물이 웃자라는 거에 대해서도 원래 많이 느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물올림 해놓은 애들은 나중에 최소한 반나절은 물올림해서 꽂아주면 좋겠죠. 그리고 요런 뿌리들은 이제 이렇게 또 심어서 자리를 잡도록 해줘야 되는데요. 이제 상토에다가 너무 흙을 많이 담지 않고요. 뿌리 내리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흙을 조금만 담아요. 제가 고수님들께 배운 방법이죠. 이렇게 도닥도닥 해주면 뿌리 빨리 내릴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또
이게 줄기만 이렇게 남은 애들이 자른 아이들이죠. 이런 아이들도 이렇게 심어서 뭐든지 해보고 또 심어보고 하는 것이 큰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예, 배우는 것도 많고 또 스스로 이 말만 듣는 것보다는 이렇게 키워봐야지만 아 이렇구나 많이 느끼게 되고 배우게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뭐든지 저도 원래 최종 부비부비 최종 시아파종 한 아이들도 막 애기들이 막 고물고물 자라고 하면 너무 그게 재밌어요. 신기하고 이렇게 하면은 요 몽둥이에서 이파리 나오면 그때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줄기들 자른 아이들은 요렇게 뿌리 내림 잘 되도록 요렇게 심어줬고요. 이것은 뭐 제가 고수님들 영상도 많이 보고 하지만 누구나 100% 맞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고 영상을 참고 삼아서 나도 내 환경에 맞춰서 배워가는 거죠. 제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잘했다고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은 이렇다 공유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시험삼아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식물들을 보내지 않고 더 오랫동안 예쁘게 함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